헐. 쓰고 쓰고 헐 쓰고 좋다 쓰
헐시고 수 인천시 무형문화재 고법 북장구 예령보이자 조경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단은 7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가장 느린 장단 진양조부터 조금 빠른 장단 중머리, 더 조금 빠른 장단 중증머리, 그리고 아주 좀 빠른 장단 잦은머리, 시머리, 엄머리, 얼중머리 장단이 있는데 지금 연주한 대금산조는 언장현 선생님
유파 대금 산주입니다. 장단의 구성은 가장 느린 장단에 24바 진양조, 조금 빠른 장단 중무리 12바,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연주하는 중중무리 12바, 그리고 아주 빠른 장단 잦은무리 4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왕의 일이 된 일, 도련님과 단둘이 앉아 울음이나 실컷 울고 그치. 내일 이별할라유. 일절 통고 애원성은 알수야 단장 속을 섞어 운다. 다 알수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알수고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알수고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종 최상가군 교조성녀 정실 맺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구로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제 전례다문 전 첩이야 요만큼이나 생각할까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주오 또 본산 성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그러지 마두강 다거든 오실라요. 오두백하거든 오실라요. 그러지 얼쓰고 운종용 풍종호라 용가는 뒤 구름가고 엄가는 뒤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구원 임가 신곳을 백년 소천 나도 가지 도련님이 기가 막혀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오나라 정부라도 각 본동서 임 그리워 휴중심처 늙어 있고 공륜안간 천례원정 완산 워려 높은 절에 주월 강산이 정막헌디 좋다 알쓰고 연을 캐며 상사하고 너와 나와 깊은 언약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새끄같이 굳은 절에 홍로라도 독지를 말고 송주같이 굳은 절에 네가 날 오기만
바퀴 돌려라. 그러지 얼씨구. 둘이 서로 얼씨구 꼭 붙들고 얼씨구 질주를 모르는 부남. 그때야 준양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하였으나 염치있고 재미있는 준양이 어찌 그럴 법이 있겠느냐. 그렇지. 저희 집 담장안에서 은근히 이별을 하는 뒤 와상후오 저리를 펴고 술상 재료 떼어 놓으며 아이씨구 할 아이씨구 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아이씨구 할 이왕그 가실 테면 아이씨구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아이씨구 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할 좋다 할 본군 갱진일배 주허니 그날 사람 네 있으면 할수구야 위로하리 네 있으리 하이 좋다 할수구 이 술 한 잔을 드시고 한염불 가시다가 아이씨구 강수 청청 부르거든 원남정을 생각할까 아이씨구 사은대고 헌허여 병이 날까 염려하오니 헌시구 헌 행착을 수습하여 헌시구 헌 부디 평안히 행차를 하오 보냐 주냐 우지 마라 좋다 하시고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주를 먹어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아멘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한양나길 숨말리나 소통구구 모자 이별 청객관사 독이 중후 오이월려 부부 이별 서출령관 무고인 잘한다 이성중후 부부 그렇지 이별 잘한다 정말로 이런 이별일 것만은 시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그렇지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할 서름 말고 잘 이끄라 아시고야 우리언님이 협낭을 만져 추월 같은 대모색경 준양 주며 하는 말이 아나 준양아 거울 받으라 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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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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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네 내 사랑이로다 아멘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읍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정을 타르르르르 부어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북도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그렇지. 먹으려느냐 맹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규홀병 사탕 의해와 당을 주랴 아한배도 내 사랑아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그렇지. 먹으려느냐 동지 지루지 허니 왜가 지당참에 먹으려느냐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 서는 니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멘 내 사랑아 이 소리는 강산재 춘향가입니다. 그 보성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 춘향가에 보면은 그 도련님과 춘향이 만나서 또 사랑가를 부르고 또 이제 어사또에 그 수청을 아이 든다고 또 이제 그 곤장을 맞고 또 이별을 하고 그런 대목인데 춘향가는 전개가 돼 있는데 그 제가 부른 소리는 그 이별 대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기도 하고 또 애절한 그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단은 중머리 장단과 또한 진양조 또 중중머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별 대목이 초두인데 처음에 그 모더지아 대목은 중머리 장단입니다. 또한 그 와상우의 그 대목은 진양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